정부가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두 곳에 분리해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주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의 결정 취소와 함께 원자력 연구시설을 경주에 설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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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해체 연구소 분리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긴급 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은 연구소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주 시민 86%가 연구소 유치에 동의했고 6기의 원전과 방패장 건설 등 그동안 희생을 감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에 원외연을 할 때는 이런 분리에 대한 얘기 없이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중소로 경소로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고 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약속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전특별법에 2016년도 고준위 폐기물을 방출한다는 약속을 정부에서는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원외연 부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다른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 계획을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했고 중소로 해체 기술원과 함께 관련 시설을 경주에 추가 설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안전 인프라 시설하고 원자력 연구시설 유치를 원자력 해체 연구소 분리 결정에 대한 경주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